ماشي.지금 통증이 장난 아니에요. 예. 네. 정강이 앞에 정강이 뼈가 쏙 들어갔어요. 거기만 계속 쌓아가지고 저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건 어디? 3일째 저기. 아, 약 들어오죠? 예. 네. 착착. 아, 약. 약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해요. 화학약품. 그렇죠. 엄청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자기들, 야, 내가 왜 아프지? 하면서, 모르시고 다들 당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아픈 줄 알고, 지금 저기는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예. 차량이 계단 올라가는 데 있죠. 그쪽으로 딱 올라타고 쓰면 엄청 통증이 와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내렸어. 예, 지금 내려가지고. 예. 상담하시니까 주위에 막 난리거든. 예, 그 상담하시니까. 예. 아, 참 심각해요. 이 저 안에 차량에서 이제 밖에서 쏘잖아요? 그럼 이 참 희한한 게, 이 약품이라는 게, 이 철 있죠? 철이나 벽이나 뚫고 들어오잖아요. 요 안에서 보면 그게 이렇게 탁 번지더라고. 참 희한해요.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예? 안 보이는데, 예. 배 아프시죠? 강아지 어디 갔어요? 몰라요? 예. 모르겠네? 안 돼요. 이쪽으로 계속 쏘는데, 볼까요? 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 서 있으면 있죠? 배가. 형님, 배 아프죠? 여기 지금 계단 딱 올라가는데 입구 있죠? 여기 서 있으니까 지금 배가 엄청 아프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저쪽에서 쏘는 거예요, 여기. 저쪽에서 쏘는데, 여기 서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계단 올라가니까 막 통증이, 배가 지금 막 엄청 아파요. 예. 네. 예, 장난 아니에요. 예, 통증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 쫓아내려고 얘기 못하게 하려고 있잖아요. 똥 싸게 하는 거야. 오줌 싸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예? 이거 봐요. 날라오죠? 예. 올라가 볼까요? 안에서 찍어야 보이거든.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또 예. 날라오는 게 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 같은데, 닫아놓으면, 이 쇠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찍히는데, 예, 뭐 어차피 하시니까, 뭐 양날 나오는 거는 하시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돌려놨네. 예, 이쪽으로 돌려놨죠. 안 그래도 내가 거기 가봤어요. 여기 딱 쓰면은, 그 방향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와, 배가요, 꾸룩꾸룩 막, 바로 그래요. 거기서 있으면 안 돼. 이 방향이 있거든. 거기서도 쏘고. 사람이 저기 외국 애들 계단에서 앉아 있죠? 아니 걔들 외국 애들도 시켜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야들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또 안 되거든요. 네, 외국인 그
무슨 업체지?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업무 협약을 해요. 외국 애들도. 그래서 외국 애들도 쏘라고 해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제재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유독 심하죠. 이런 애들이 쏘는 거는. 외국에서 또 공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얘들도 또 당해. 근데 이게 정말 이 그 쏘는 사람도 당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끔 만들어놨어요. 예,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들은 안 아픕니까? 예,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이제 WHO에서 사가지고 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건데 소모품 쉽게 하면 이 쏘는 사람들은 갑자기 죽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뇌출이 오거나 그런 경우 많아요. 이 요원분들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는 누구만 보라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끔 또한 걸리면 서로 싸워갖고 그 사람이 보복을 하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 전라도 분들은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그걸 알려드리면서 아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세계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어요. 저희들이 이걸 몇 달 전인가 전쟁 나기 전 있죠? 이거를 밝혔는데 요거 걸리니까 약 팔아먹다 걸리니까 있죠?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약 팔아먹다 걸렸으니까 재물이 1경 우리가 저 빚이 1경이 넘는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이게 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5천조 이상 빚이 지금 됐고요. 외국에서 다른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외상으로 우리 가져오고 막 그런 게 있죠. 해가지고 1경 된답니다. 1경 대한민국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3천억이나 3천억 이상 정도는 저 WHO인가 그쪽으로 아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끔 해놓고 이걸 약소다가 우리 요 동네 분들은 요 동네 지킴이 방역이라고 하니까 이거 저 사람이 아프고 또한 방역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쏘시는 분들도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죽고 병원에 가고 갑자기 없어지고 실종되고 참 희한해요 이거. 뭐 조금만 밝히려고 하면 그 요원들 죽이고 이게 이렇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재판을 다른 세계에서는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희생양이 없기를 바라고요. 외국에게 이제 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끔 해놨어요. 싸우게끔 해놓고. 더불어당 역시 마찬가지, 국민의힘당 역시 마찬가지. 이게 이래요. 이거는 좌우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약만 먹어도 뭐 병원에 가서 잠깐만 어디가 아파가지고 다쳤을 때 뭐만 먹어도 그냥 코드를 주는 거예요. 코드를 줘서 다 관리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정부에게서 이제 돈을 타먹으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꿔놨어요 지금. 그 제도를 지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법을 개정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분들은 또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추방을 시켜요 이 새끼들이. 외국인 이제 업체 있잖아요. 협력업체 외국인도 이제 MOU 맺어가지고 666개 업체 거기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그거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업무 협약에서 같이 해요. 그 외국인들도 옆에 누가 있으면 누구를 소개끔 하고 또 외국인들은 서로 그걸 맡게 돼 있어요. 약품을. 그 외국인들 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또 관리해요. 이게 얼마나 개같은 법입니까? 외국인 나라를 시켜놓고 한국 사람이 외국인들을 또 쏴요.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분들이 여기 시켜가지고 저 우리 클로바 누님 구누님한테 엄청 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 무인으로도 하고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자동으로 쏘게끔 해놓고 또한 직접 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엄청나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 똑같이 입습니다. 예, 제가 저희 양아버지가 이제 그 양아버지 예, 형님이 예, 약을 쏘다가 70이 넘었으니까 약이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안에서 터졌는데 쓰러지시더니 뺑뺑뺑 360도로 돌더라고요. 바닥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지러우니까 예, 정말 제가 그걸 우리 박재광 형님이랑 부산에서 확인을 했고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게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거나 예, 동네에서 요원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은 동네 분들은 사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이제 요거를 200만 명 공무원 늘리신 분들은 계속 옮겨요. 예, 여기 지금 익산이잖아요. 익산에서 여기는 이제 활동 같은 걸 좀 하다가 또 이제 다른 데 보내고 그렇게 하고 동네 분들은 이제 동네 분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약품을 쏴요. 이게 동네 지킴이들 있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동네 지킴이 분들이 이거 방역하시는 분들도 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약을 계속 쏘게끔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다치게끔 예. 이 병이 이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방역이라 해서 서로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거 지금 인센티브를 가져가잖아요. 예. 미국에서 와가지고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 MK 울트라 뭐 일대 회장 있고 뭐 몇대 회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걸 잘 아셔야 우리는 돈만 뺏기고 몸도 저기 하는 거예요. 몸도 다치고 죽게 되고. 이게 외국에서 이 돈을 다 가져가고 하니까 우리는 용돈을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하는 거고 외국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저는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끔 하는 이런 거를 해놨으니 또한 공무원분들은 이것을 비밀을 알리는 자는 즉결 처형한다 이런 식으로 화학약품으로 그냥 싸가지고 그냥 죽여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죽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감청도청하니까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하냐 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죽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알고 계시고 이게 지혜롭게 잘 풀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가지고 요거를 빨리 해결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예, 감사합니다.